맛있어요.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계속 맛있대. 안녕하세요. 킴스클럽 영구동호의 천지연입니다. 시원한 맛집 냉면이 땡기는 날, 과연 집에서 만들어 먹는다면 어떤 맛일까요? 오늘은 오프라이스에서 해주냉면과 콜라보해서 나온 제품인 오프라이스 해주냉면과 원조 해주냉면을 비교해 볼게요. 네, 이쪽이 원조 해주냉면이고요. 네, 이쪽은 오프라이스 해주냉면입니다. 원조 해주냉면은 방금 맛집에서 막 포장해서 가져왔고요. 가격은 7,000원입니다. 오프라이스 해주냉면은 킴스클럽에서 5,990원에 네, 구매를 했는데요. 2인분이에요. 네, 1인분 가격으로 두 그릇 먹는 셈인데요. 역시 오프라이스 가성비 인정합니다. 자, 이제 오프라이스 패키지 한번 먼저 살펴볼게요. 서울 3대 매운 냉면집이고 조리 예로 되게 매워 보이는 냉면이 네, 이미지로 이렇게 있고요. 매운맛 냉면의 원조 이렇게 강조되어 있어서 기대가 되는데요. 뜯어서 이제 구성품을 한번 볼게요. 쫄깃한 면이 2팩이고요. 마법 양념 2팩입니다. 특제 소스 무슨 맛일지 기대돼요. 네. 구성품들이 되게 디자인이 깔끔하고 좋네요. 이제 원조의 구성품도 한번 볼까요? 면이 있고요. 육수가 들어있네요. 네, 육수. 무절임. 양념장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겨자 소스까지. 네, 이렇게 구성품이 되어 있고요. 확실히 원조가 조금 더 다양하게 들어있는 것 같네요. 이쪽이 원조 해주냉면이고요. 그리고 이쪽이 오프라이스 해주냉면이에요. 색깔은 원조가 더 밝은 것 같고요. 아진 마늘이 더 많이 네, 눈으로 보여지네요. 오프라이스는 색깔이 조금 더 탁한데 밀도가 더 있는 느낌이고요. 그러면 이제 맛을 한번 볼게요. 원조는 진짜 꾸덕꾸덕한 양념장이고요. 진짜 되게 비슷해요. 원조를 엄청 잘 구현해낸 맛인데요. 확실히 둘 다 맵고요. 근데 그거 아시죠? 맛있게 매운맛. 네. 딱 그 맛이고요. 정말 매운맛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네, 아주 즐기실 수 있을 그런 맛이 납니다. 맛있게 매운맛은 아주 비슷합니다. 네. 네. 이제 면발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이게 오프라이스인데 오프라이스 양이 되게 많아 보이는데요. 그리고 원조면은 조금 더 넓고 통통해 보여요. 그럼 이제 세밀한 측정도 한번 해볼게요. 오프라이스는 네, 0.1mm 정도 되고요. 그리고 원조는 두 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0.2mm. 라면으로 치자면 오프라이스는 신라면, 원조는 너구리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저는 사실 꼬들한 면을 더 좋아하는 편이라서 네, 오프라이스 게 더 이렇게 맛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그릇에 담아놓고 나니까 비주얼이 서로 너무 비슷한데요. 네, 이쪽이 원조 해주냉면이고요. 그리고 이쪽이 오프라이스 해주냉면입니다. 이제 한번 본격적으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맛있게 매운 네, 양념의 맛이 느껴지고요. 그리고 오프라이스 네, 또 맛을 볼게요. 원조보단 좀 덜 매운 맛인데 그래도 맛있는 그 맵기가 굉장히 양념이 비슷해요. 네, 너무 잘 구현해낸 것 같고 오프라이스 면은 시중에 파는 냉면 그 기성품들보다 퀄리티가 더 좋은 것 같아요. 그 냉면 맛집의 그 맛을 잘 구현해낸 것 같고요. 양념이랑 그 면의 조합이 아주 아주 잘 어울려요. 보통 매운 라면이나 이제 매운 짬뽕 같은 건 좀 뜨겁고 맵잖아요. 네, 차가우면서 매우니까 네, 되게 신선한데요. 네, 이 한 입에 매운 맛이 정수리까지 쫙 타고 밀려오는 극강의 맵기라고 할까요? 네, 땀 흘리고 먹는 만큼 스트레스가 쫙 풀리는 맛입니다. 매장 가격의 거의 반의 반 가격인데 정말 이 정도면 진짜 대단하시네요. 이대로 끝내기 아쉬우니까 진짜 매운맛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매운맛 챌린지 도전해보겠습니다. 오프라이스 해주냉면 양념장을 단계부터 시작하여 계속 추가해 끝장 매운맛에 도전해보자. 양념장 0.5개 넣은 맛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초보자 분들은
네, 양념장 반 정도 넣고 드시면 딱일 것 같아요. 신라면 몇 끼 정도? 신라면 몇 끼 정도? 매운 거 못 드시는 분들도 맛집 냉면 맛은 보셔야죠. 네, 양념장 반으로 도전해 보세요. 양념장 두 개를 넣은 냉면의 맛을 보도록 할게요. 네, 아직까지는 그렇게 맵지는 않은데요. 저는 오히려 이 양념장 더한 두 개까지의 맛이 더 제 스타일인 것 같아요. 맵기는 한데 약간 매운 거 잘 드시는 분들은 두 개 넣어서 드시면 더 입맛에 맞으실 것 같고요. 네, 양념장 세 개를 더한 냉면의 맛은 어떨지 보겠습니다. 저는 약간 힘들어지려고 하긴 하는데 그래도 맛있게 매운맛은 여전합니다. 양념장 4개 도전입니다. 한번 맛을 볼게요. 아, 정말 맵습니다. 네. 아, 이거 진짜 불닭볶음면보다 더 매운 것 같아. 그래도 정말 맛은 있고요. 네, 4단계는 매운맛 고수분들께서 저 대신에 도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 생각에는 양념장 반 개는 매운 거 못 드시는 분들이 도전하기 좋은 것 같고요. 양념장 한 개 매운 거 못 드시는 분들은 좀 힘들지만 도전할 만은 한 것 같고 가장 해준 냉면의 그 맛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양념장 두 개면 매운 걸 즐기시는 분들이 또 추가로 넣어서 진정한 맛있게 맵다를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양념장 3개부터는 도전의 의의를 두시고 드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맛있는데 진짜 맛있게 매운데 진짜 너무 매워요. 네, 함부로 도전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렇게 오프라이스 해준 냉면은 양념장의 양을 조절해서 넣어서 드실 수 있기 때문에 매운 걸 잘 못 드시는 분부터 매운 걸 즐기시는 분들까지 다양하게 취향에 따라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아요. 오늘은 오프라이스 해준 냉면과 원조 해준 냉면을 비교해봤는데요. 오프라이스의 끝판 가성비와 맛에 놀랐습니다. 집에서 맛있게 만들어 먹는 맛집 메뉴 오프라이스 해준 냉면은 킹스클럽에서 바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12,000원 안 된 거죠? 12,000원 안 된 거죠? 진짜 양 많죠? 그죠? 그죠? 양이 너무 많아. 맛있죠? 맛있어. 맛있다. 근데 진짜 매워.